오늘 우리 부천 당협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대령님이셨고 더구나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양국종 수석 부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2월 15일 날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20일이 지나서 내년이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 운동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 동분선주하면서 우리 선거 운동원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선두에서 이끄시고 애쓰신 우리 보천 가평의 자랑이고 일꾼이고 미래인 최춘식 국회의원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안보, 경제, 방역, 옥당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를 망쳤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초기에 장관급 인사를 하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33명이나 임명을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 무능력자, 무경험자를 대거 강요진에 비서진에 포진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5년 동안 내로남불 모든 정책, 부동산 정책, 원전 탈원전, 기타 소득주도 성장, 경제, 안보, 방역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었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또 쐈습니다. 금년 들어서 9발을 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요격도 힘들고 우리가 차마 방어하기도 힘든 그런 미사일이고 여기다가 핵까지도 탑재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런데 현 정부는 이거 도발이라는 말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도발이라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정권, 그냥 5년 내내 퍼다주기, 그냥 김정은이 비맞추기, 몇백억 들여서 정상회담, 말로만 하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잉크하고 잉크와 종이 쪽에 불과한 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무력 핵무기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협정 종이 조각 같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든든한 동맹이 없고 지키려는 스스로 지키려는 가지국방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초강대국인 러시아한테 무참하게 연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은 굴종과 퍼다주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평화는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확실히 지켜지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을 때 감히 북한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고 평화 지켜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그런 억지 상태로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민주당 정권은 5년 동안의 내로남불 모든 정책에 실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못 살게 만들어 놓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환무치하고 무자격자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또 내섰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꾸겠다. 정권을 연장하겠다. 사람만 바꿔서 모든 정책과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또 속아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존속하는 우리 2030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권은 그래도 한 60명은 그 사람들은 한전 주사파 그대로지만은 나머지 배제문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우리가 대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통령,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다 밝은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 깨끗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새로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는 또 법치주의로 경이로운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말 오늘 내일 말 바꾸지 않는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G5S라는 강대국 선진대국 될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본촌 시민 여러분, 내일 본 투표에 들어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물러주고 주위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를 작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우리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귀중한 한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줘서 내일 모레 보다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국정 수석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